자, 그러면 예, 57장 재주를 뽐내던 원수는 잡혀 주나니 고뇌의장서 370쪽입니다. 오나라 왕이 강을 건너 원수이라 사는 산으로 올라갔다. 예. 오나라, 원나라가 같이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의 남쪽 지역이고, 이 지역에 이제 원숭이가 좀 많이 사는 모양이에요. 이 북방 지역은 원숭이가 없는데, 이제 남쪽으로 오면, 원숭이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아주 그, 귀여워하기도 하고, 기특하게 생각하는 동물이죠. 그 뭐,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뭐, 단장두통인가 하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죠. 새끼 잃은 그 어미 원숭이가 뭐 백기를 따라가지고 수백 리를 달려오다가 쓰러져 죽었는데 배를 갈라보니 뭐 창자가 다 끊어져 있더라. 애가 다 끊어져 있다고 하는 그 단장지통의 고사를 낳기도 하고 원숭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원숭이들은 그를 보자마자 두려워서 무성한 숲속으로 도망쳤다. 원숭이들이 약으니까. 뭐 왕이 산으로 올라올 때는 수행원들도 많을 테고 뭐 여러 가지 번쩍번쩍 그 창검이 막 그 빛나기도 하고 할 테니까 원숭이들이 도망쳤죠. 그런데 한 마리만이 요리조리 잽싸게 뛰어오르면서 왕 앞에서 재주를 부렸다. 왕이 활로 쏘자 원숭이는 재빨리 화살을 잡았다. 왕은 좌우의 병에 계속 쫓아서 쏘게 하고 원숭이는 결국 잡혀 죽었다. 참 이상한 원숭이죠. 왕은 그의 벗인 안부리를 돌아보고 말했다. 이 원숭이는 자기 재주를 뽐낸다고 민첩함을 믿고 내 앞에서 오만을 떨다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네. 그야말로 개죽음이죠. 예. 그 아주 뭐랄까 야가 빠진 그 원숭이가 왕 앞에서 뽐내다가 불의의 그 화살을 받고 그냥 죽어버린 거죠. 이것을 교훈 삼아 그대도 교만한 얼굴빛으로 남에게 오만하게 굴지 마시게. 예. 아마 그 언중유골이라고 평소 안부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게 하고 싶었던 말을 이 원숭이를 빗대서 지금 오나라 왕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안부리는 집으로 돌아가 동호를 스승 삼고서 지금까지 교만한 얼굴빛을 버린 채 쾌락을 멀리하고 영화로운 자리도 사양했다. 3년이 지나자 온 나라 사람이 그를 칭찬하게 되었다. 이 원숭이의 교훈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사람이 바뀐 거죠. 예. 안부리라는 사람이 이 원숭이의 교훈을 오나라 왕에게서 듣고 자신을 반성해서 이렇게 또 훌륭한 사람이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아마도 이 이야기도 역시 권해 선생이 그 조종에서 벌어졌던 그 수많은 재주 있는 사람들의 재주 부리기를 보면서 아마 반성을 하신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58장 복을 거부한 이유. 자기에게 여덟 아들이 있었다. 참 행복한 사람이죠. 아들이 8명이면 옛날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8명씩이나 아들을 두었으니 어느 날 구방인이라는 유명한 관상쟁이를 초청해서 앞에 그들을 불러놓았다. 이 관상쟁이 이야기도 또 장자에 보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 앞에서도 그 무함하고 백혼무인이 그 관상을 본 이야기가 장자에 실려있기도 하고 이 관상 이야기가 뭐 말의 관상을 보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 관상을 보는 그런 그 문화가 발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 관상을 보아주시오. 내 아들 중 누가 상스러운 상입니까? 누가 상이 좋습니까? 를 물어본 거죠. 아들 여덟인데 어느 놈이 좀 괜찮은 상인가 좀 봐달라고 한 거죠. 구방인이 대답했다. 곤의상이 기랍니다. 예. 곤이라고 하는 이제 그 여덟째, 이게 그 아들 이름이죠. 8명의 아들 중에 이제 한 아들의 이름이 곤인데 그 아들이 기랐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자기는 놀라 기뻐하며 말았다. 길하다고 하니까 일단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떤 상입니까? 권인은 장차 평생을 임금과 같이 음식을 먹는 신분이 될 겁니다. 임금과 동상을 할 수 있는 그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에 있을 만한 상을 가지고 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없죠. 1인지야 만인지 상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상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뜻밖의 자기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니, 내 아들이 어째서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단 말이오. 좀 당돌한, 좀 황당한 이야기죠. 구박이니 말했다. 임금과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면 그 은택은 삼족에 미치는데 하물며 그 부모야 말을 나와 있겠습니까? 아니, 임금과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아들을 두면 그 부모인 당신도 그 영화가 하늘을 찌를 텐데 뭘, 이렇게 탄식을 합니까? 그런데도 당신은 그 말을 듣고 울다니 복을 맞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식은 복이 있는데 아버지가 복이 없네요. 관상쟁이 말대로 참 관상쟁이도 말을 당돌하게 하죠. 원래 이런 거 보는 사람들이 말을 좀 탁탁 찔러서 하는 경향이 좀 있죠. 자기가 말했다. 구방이님, 당신이 어찌 알겠어? 곤의 상이 좋다고요. 맛난 술과 고기가 입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그것들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데도 괜찮겠단 말이요. 그 먹는 사람, 맨그 궁궐, 구중궁궐 끝에서 먹는 사람이 그 맛난 술과 고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아느냐. 참, 대단히 민중적인 그런 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에 진상이라는 말이 있죠. 그 사람 참 진상이야 하는 말인데, 그 진상의 말뜻이 임금님에게 진상 바치던 그새 진상이라는 그 조세를 바치던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진상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그 이야기가 있죠. 그걸 한번 떠올려 본다면 그것들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 맛나다고 먹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을 하는 이 장자의 이야기가 상당히 백성들의 그 시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이게 왕족이나 귀족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 하기가 힘들죠. 내가 양을 친 일이 없는데, 양이 갑자기 방 아랫목에서 생겨난다거나, 사냥을 해본 일이 없는데, 매출하기가 갑자기 윗목에서 생겨난다면, 이게 무슨 연고인지 괴상하다고 하지 않겠소? 나는 고기를 길러본 적도 없고, 잡아본 적이 없는데, 밥상에 고기가 올라와 있다면, 이게 상스러운 일이겠느냐, 이 말이죠. 아, 참, 어떻게 보면 참 현명한 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요새 같으면 이게 이제 모든 사회가 분업화되고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디서 왔는지를 꼭알 필요는 없죠. 알면 더 좋겠지만 자기 일 열심히 하고 그 일의 대가로 생긴 재화를 가지고 교환을 해서 좋은 맛난 고기도 먹고 좋은 술도 먹을 수가 있는데 이 당신은 이제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궁중궁궐 속에 갇혀 있는 왕이 아닌 특별한 신분이 아닌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왕과 같이 동석을 해서 맛난 술과 좋은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좋은 일이겠는가? 뭔가 우리보다 몇 수를 앞을 내다보는 그런 현명한 말인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아들과 지금 천지 속에서 소요를 즐기며 잘 살고 있어. 난 지금 별로 부족한 게 없어요. 뭐 배가 고프더라도 행복합니다. 그 말이죠. 아들과 함께 하늘을 우러러보며 생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기쁘죠. 아들 손을 잡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생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어요. 아들과 함께 땅에서 나는 자연의 산물을 맛나게 먹고 있을 뿐이요. 비록 뭐 별로 그렇게 좋은 반찬은 만들어 먹지 못할지라도 내 손으로 익은 그 채소를 내가 맛있게 먹으면 그게 좋은 반찬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겠죠. 나와 내 아들은 이를 벌리지도 않고 꾀를 부리지도 않아요. 이상한 짓을 할 것도 없죠. 그렇죠. 뭐 시골에서 살고 있는데 뭐 꾀를 부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성실하게 운행하는 천지에 함께 올라타고서 뇌물에 의해서 마음이 어지럽힐 일도 없습니다. 시골에 사는데 뭐 그렇게 마음을 어지럽힐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를 생각하면 이건 시골에 살든 뭐 도외지에 살든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텔레비전이 모든 문명의 이기와 그 좋은 명품들을 자랑하기 때문에 마음들이 다 흐트러져 있는 거죠. 텔레비전의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제가 말을 좀 잘못했나요? 참, 문명에 안 어울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좀 텔레비전에도 좋은 프로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좀잘 나가는 사람들 이야기 좀 그만하시고, 예, 좋은 프로그램. 외국 그 프로그램을 보면 오히려 훨씬 더 교양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외국에다 내보내는 방송이니까 품격을 생각해서 하겠지만, 우리나라 텔레비전은 전부 놀고 마시고 먹고 즐기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된 것이? 예. 아니죠. 시청자들이 그거 보잖아요. 그런 게또막 좀, 예, 물론 뭐 교육방송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볼 수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좀 너무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예, 뭐 시골에 있던 산골에 사는 자연인이든 마찬가지예요. 늘 텔레비전 보고 있기 때문에 다 욕망에 물들은 채로 사는 거죠. 이렇게 천지에 온통 맡겨둔 채로 무슨 합당한 일을 한 적이 없음에도 지금 세속에서 큰 보답을 받게 된다고 하니, 괴이한 징조에는 반드시 괴이한 행동이 생기는 법이지요. 위태롭습니다. 이는 내가 내 아들이, 아, 이걸 좀 고치겠습니다. 나와 내 아들의 잘못이 아니니보다는 그 문장을 잘 보시면 이게 이제 대꾸로 되어 있는데 말을 좀 바꾸겠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벌을 준게 아니니, 그런 말을 바꾸겠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벌을 준게 아니니 아마도 하늘이 벌을 주는 것일 겁니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예. 이게 뭐 나와 내 아들의 잘못이 아니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예, 그렇게 봐도 됩니다. 이게 원문이. 거기 보시면 아여 오자지죄 이렇게 돼 있어서, 아 and 여를 이제 and로 볼 수도 있는데, 이걸 준다, 기부의 뜻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뒷문장이 천여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그것을 준 것이다라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대꾸로 보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좀 바꿉니다. 이는 내가 아들에게 벌을 준게 아니니 아마도 하늘이 주는 벌일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는 겁니다. 얼마 안 있어, 이게 이제 얼마 안 했다는 건 벌써 이제 얘기가 전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곤이라는 자가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연나라의 사신으로 떠나게 됐어요. 연나라, 제 나라, 연나라, 늘 내가 얘기하는 바대만 지역에 있는 나라 이름입니다. 이 특히 이 장자, 권위의 장자에는 제나라, 연나라, 노나라 이야기가 숱하게 등장을 해요. 해안 지역인데, 아까는 이제 오나라, 월나라도 나왔고, 다 해안 지역이죠. 도중에 도적에게 잡혔다. 아, 여기 참, 흥미로운 제목이죠. 도적에게 잡혔다. 중국은 도적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곳곳마다 산적들이 있지만, 예, 중국은 산적, 해적, 수적 뭐 해가지고 도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내 생각으로 중국의 역사는 낮에는 이제 왕이 지배하면 저녁에는 산적들이 지배하는 역사라고 봐도 상관없을 거예요. 이게 산적이라고 하는 이 세력들이 중국 역사상 끊어진 적이 없죠. 뭐 굉장히 중국 문화를 볼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산적의 문제요. 도척의 이야기가 앞에서도 나왔었죠. 9천명의 졸개를 거느리고 다닌다는 도척의 이야기. 예. 이 도척도 산적의 우두머리죠. 공자의 친구 유화의 동생이라고 하는 아주 참 거대한 그 세력을 운영하고 있던 산적의 거물이죠. 말하자면 뭐 요새 식으로 하면 마피아의 뭐 두목쯤 되는, 예, 그 사람의 이야기도, 도척의 이야기도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도적들이 사지가 멀쩡한 자를 팔기가 어려우니 발꿈치를 베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이것도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발꿈치를 베는 형벌, 예, 의월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발꿈치를 베면은 오히려 상품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도적들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사지가 멀쩡하면 이게 일안 하고 도망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차라리 발꿈치를 베서 꼼짝 못하게 만들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일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절름발이가 된 고는 제 나라로 팔려갔는데, 연나라 제 나라가 붙어 있어요. 팔려간 것이 공교롭게도 거공이란 백정의 거리여서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으면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임금님 앞에서 고기를 먹으면서 맛난 술을 먹으면서 살 줄을 알았더니, 임금님 심부름으로 그저
가다가 도적에게 잡혀가지고 불구자가 되어서 백정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고기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죠. 이게 뭐 이런 일이 뭐 일어났다기보다는 이제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유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발꿈치를 베었다는 것은 이제 조정에 들어갔다 손 치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더 하지를 못하고 불구자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말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조정에 들어가서 임금님 눈치 보고 살려면 예. 만난 고기는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겠는가? 자, 여기에서 이제 남곽자 그 해제를 잠깐 보시면요. 예. 앞의 본문 중 6장에는 남곽자기, 12장에는 남백 자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자기가 혹시 그 사람이냐 이건 좀 알 수는 없다. 아무튼 자기라는 인물이 예, 그 앞에도 두 번이나 나왔다는 거예요. 남곽자기도 있고 남백자기도 있는데 여기에는 그냥 자기라고만 나왔다는 거죠. 모두 도가의 인물이고 예, 여덟 아들을 두었다는 점에서 유복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진짜로 유복한 것이냐. 이 도가들이 보는 그 가치관은, 이 세상을 보는 가치관은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치관과는 조금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자에서는 어떤 말을 했냐면 이 세속에서의 대인은 천상에서의 소인이고 천상에서의 대인은 현실에서의 소인이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게 정반대라는 거죠. 정반대라고 해서 뭐 그냥 완전히 그냥 그대로 뒤집어서 이제 반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이제 중요하다는 말을 해야 되겠죠. 네. 자, 그 59장으로 가겠습니다. 달팽이 뿔을 위해서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378쪽입니다. 위나라 영이 제나라 전우모와 맹약을 했다. 이게 이제 옛날 제후국들이 이 맹약을 많이 맺습니다. 요새식으로 말하면 이제 방위조약, 뭐 평화조약 이런 걸 이제 서로 맺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 나라들이 뭐 쪼개져가지고 서로 전쟁을 하고 서로 뭐 약육강식의 시대가 전개되니까 뭐 춘추 5패 전국 7군 그러니까 뭐 춘추시 전국시대가 뭐 한 대여섯 개 나라가 그냥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 전체적으로는 200여 개국이 있었대요. 그 중국이란 나라가 200여 개국이 서로 독립되어 있으면서 치고받고 싸우면 복잡하게 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맹약을 맺는 거예요. 나는 당신네 나라를 침략하지 않을 것이며 또 당신의 나라가 침공을 받게 되면 우리도 같이 뭐 협조해서 외적을 막겠다. 뭐 이런 이제 맹약을 맺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군사력이 말하자면 두 배로 증가되는 거기 때문에 안전보장을 받게 되는 거죠. 맹약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맹약을 지키는 문제가 또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맹약을 맺을 당시에는 이제 서로 필요해서 맺었는데 이게 또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맹약을 맺은 당사자국들 간에도 묘한 이제 또 정치적인 또 그런 관계들이 새로 형성이 되다 보면 이전의 맹약을 취소하고 싶어 경우가 생겨나기도 하고 새로운 맹약을 맺는 나라들과의 관계 때문에 또 이상하게 이전 맹약이 이상해지기도 하고 이제 이런 문제죠. 전우모가 영과의 약속을 배신했다. 이게 이제 바로 그런 케이스죠. 그냥 배신을 했겠습니까? 제 나라는 제 나라대로 사정이 있겠죠. 우리나라와 사이좋지 않은 어떤 다른 나라와 무슨 관계를 맺거나 뭔가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배신을 하게 된 거죠. 영이 노에서 자객을 보내 죽이려고 했어요. 이야, 이거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이네요. 자객을 보내가지고 제 나라 왕을 죽이려고 한 거죠. 이거 참 암살이라는 방법을 택한 건데 예. 그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역사 누굽니까? 그 고역사의 이야기도 널리 알려져 있죠. 예. 그 아마 이 당시에는 이런 자객을 보내기도 했던 모양이에요. 전쟁을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이런 문제를 응징하는 방법이기는 한데 그게 이제 전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뭐 국력을 기울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 부담도 있고 해서 자객을 쓰는 경우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우리나라 장군 서수 공소년이 이 서수라고 하는 건 인명이 아니고 관직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장군의 그 관직명이었던 모양이 뭐 우리 신라 시대로 말하면 뭐 각관 뭐 김유신 장군이 또는 뭐 대각관 뭐 김춘추가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용법인 것 같습니다. 공소년이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워하면서 말했다. 이게 우리나라의 장군이니까요. 아니 그걸 뭐 자객을 보냅니까? 이게 별로 유쾌하지 못한 소리죠. 임금께서는 만승의 군주이신데 만승의 군주라고 하면 이제 그 당시에 그 가장 1등 국가죠. 만승지국, 천승지국. 이게 맹자에 보면 그 앞에 나오죠. 수레 만대를 가지고 있는 수레 만대라는 것은 전차 만대입니다. 전차 만대. 그 전차라고 하는 게 이제 전쟁터에서 굉장히 큰 그 예, 역할을 했던 모양이에요. 만필의 말이 아니라 수레가 만대입니다. 그러니까 수레라고 하는 것은 뭐 말 네 마리까지 보통 끌기 때문에 이 파괴력은 더 엄청나겠죠. 그 속도라든지 예, 또 물자를 싣고 달리는 그런 뭐 그 물동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그 일반 보병이나 일반 기병보다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예, 그런 숫자죠. 요새식으로 말하면 그 탱크 만대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만승의 군주인데 필부를 보내 원수를 갖는다는 것은 채통에 서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게 이제 그 체면을 생각하는 예, 춘추 시대의 어떤 그런 그 정신이 약간 살아 있는 거죠. 예. 만승의 군주가 필부를 보내 원수를 갖다니 이게 체면에 서지 않습니다. 이게 중국 사람들이 미엔즈라는 걸 강조한다고 해요. 미엔즈, 체면, 채통. 청하건대 제게 병력 20만을 주십시오. 거의 대단합니다. 20만 병력. 이건 좀 저는 과장이라고 봅니다. 20만 명씩이나 이 당시에 병력을 뿌릴 수가 있었겠는가. 예. 아마 2천 명도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뭐 말로는 그렇네요. 병력 20만을 주 20만이면 뭐 전국을 다 휩쓸고 다니겠죠. 뭐 중국 전역을 뭐 제 나라 뿐이겠습니까. 제가 임금님을 위해 제 나라를 공격해서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버리고 소와 말을 끌고 와서 우이왕의 성을 부글부글 끓게 한 뒤에 그 나라를 뿌리 뽑아버리겠습니다. 이 우이왕이라는 게 우리나라 왕이 아니라 제 나라 왕의 이름이 우이예요. 우이. 그러다 보니까 약간 혼란을 일으키는데 예, 제나라 왕으로 고치셔도 좋습니다. 제나라 왕의 속을 부글부글 끓게 한 뒤에 나라를 그냥 뿌리 뽑아버리겠습니다. 발본 세번 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제나라가 견디지 못하고 제나라 장군 전기가 달아나면 도망치는 전기의 등짝을 쳐서 척추를 분질러버리겠습니다. 아주 뭐 무인의 말이라 뭐 아주 막 거칠기가 뭐 짝이 없습니다. 예. 그러자 위나라의 현신 계자가 이 말을 듣고 부끄럽게 여기며 말했다. 이건 또 이제 문신의 그런 말입니다. 열길의 성을 축조해 나와서 이제 열길을 거의 다 쌓았는데 이걸 지금 다시 허물어버리면 일꾼들만 괴롭습니다. 지금까지 제 나라와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이좋게 평화를 유지하고 서로 지켜올 수 있었던 이 공든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무슨 자객을 보냐면 무슨 전쟁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걸 어떻게 외교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그 말이죠. 이제 군사를 일으키지 않은 지 7년이 됐는데 이는 왕이 힘들여 쌓은 기반입니다. 7년 동안을 전쟁 안 하고 우리가 지금 평화롭게 살아왔다 이 말이죠. 예. 이걸 보면 춘추 전국 시대가 7년을 전쟁 없이 평화롭게 견딘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공소년은 난리를 일으켜 이 기반을 허물려는 자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뭐 전국을 난리통으로 지금 몰아넣자는 건데 이 말은 7년 동안 쌓아온 이 공든탑을 허물어뜨리는 결과가 된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는 화자가 이를 또 추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제 나라를 치자고 큰소리치는 자는 난리를 일으키는 인물이고요. 치지 말자고 큰소리치는 자도 난리를 일으키는 자입니다. 치자는 자나 치지 말자는 자나 모두 난리를 일으키는 인물이라 하는 자도 역시 난리를 일으키는 인물. 자신까지도 싸잡아가지고 지금 이 화자는 궤변론자인가 왜 말을 이런 식으로 하는지 참 황당하죠. 예. 치지 말자는 자나 치자는 자나 다 난리를 일으키고
또 이들을 모두 난리를 일으키는 인물이라고 하는 자도 역시 난리를 일으키는 인물이에요. 자신도 포함되는데요. 그러자 해왕이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말이요? 화자가 대답했다. 임금께서는 도를 구하시면 될 뿐입니다. 야, 이거 참, 이 말을 도대체 얼마나 우리가 받아들여야 좋을지. 예. 지금 배신, 맹약의 배신 문제로 인해서 왕은 자객을 보내자고 했고, 그 무장은 전쟁을 해가지고 나라를 그냥 뿌리 뽑아버리자고 얘기를 했고, 문신은 평화적으로 외교적 방법을 취하자고 했고, 거기에 화자라는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도를 구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예. 궁극적으로는 그렇겠죠. 도를 구하면 되겠죠. 예. 우리 임진왜란 병자호란 겪으면서 우리 조선시대에 얘기했던 것이 그 말이죠. 임금님의 마음 하나만 곧바로 가지고 있으면 오랑캐들이 감복해서 물러날 것인가. 그 논리가 조선시대를 휩쓸었던 논리였죠. 그 말이랑 똑같은 말 아닙니까? 임금께서는 도를 구하면 뭐 제 나라가 물러가고 뭐 다른 뭐 외부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죠. 이게 도가사상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너무 비약이 심하거나 현실성이 없는 너무 단순한 논리 또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저로서는 현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그렇다고 봐요. 도를 구한다고 지금 전쟁이 물러가겠는가 하는 문제죠. 우리나라 개변가 해시가 이 말을 듣고 대진이라는 인물을 빈객으로 불러가지고 해왕을 한번 만나보라고 시켰어요. 이 해시라는 인물 장자의 친구라고 했죠. 그리고 괴변가라고 했고요. 예, 말은 아주 잘합니다만은 약간 좀 예변에 머물러서 장자에게 늘 비판을 당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장자에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앞 시간에는 추수편에서 호상의 다리 위에서 물고기의 즐거움을 논하는 그 아주 명대사를 만들었던 인물이기도 하죠. 물론 그게 해시와 장자가 직접 만들었는지 아니면 장자의 창작품인지는 우리 생각으로는 장자가 이제 구성해낸 허구적인 스토리일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아무튼 해시라는 인물 대단한 인물이긴 합니다. 그러자 대진님이 말했어요. 임금께서는 달팽이를 아시오? 그렇소. 달팽이의 왼쪽 뿔에 있는 나라를 촉이라고 하고 오른쪽 뿔에 있는 나라를 만이라고 합니다. 촉만이라고 이제 두 왼쪽 뿔 오른쪽 뿔에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말이 좀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이제 만약에 우리 오늘날의 이제 관점에서 말하자면 현미경을 통해서 확대해서 보면 그 달팽이 오른 왼쪽 그 뿔 속에도 어마어마한 넓은 영토가 공간이 있고 그 속에 이제 수많은 바이러스들, 세균들이 이제 득실을거리며 살고 있는 거죠. 오른쪽 뿔에도 이제 굉장히 큰 공간이 있고 그 속에 또 다른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달팽이 뿔 위에 두 나라가 있다는 말이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그 참 재미있는 발상이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 이 당시에도 장자의 그 이 발상이 정말 참 대단합니다. 아, 이거 현미경도 없었던 시절에 돋보기도 없었던 시절에 어떻게 이런 상상을 다 했을까?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인간의 머리로서 이게 그냥 추론한다고 나올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자, 아무튼 촉만 두 나라가 전쟁을 벌려가지고 수만을 헤아리는 죽음이 즐비했고 보름 동안 적을 추격했다가 돌아왔대요. 그 달팽이 뿔 위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보름 동안을 적을 추격했다고 한다면 보름이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이게 뭐 추격전을 벌리고 뭐 보름 동안 갔다 왔다 간다면 엄청난 거리를 갔겠죠. 그 저 병자호란 때 압록강을 건너서 이 녹번동에 올 때까지 일주일인가 걸렸죠. 일주일. 예. 보름 동안이라면 저 부산 끝까지 가겠죠. 예. 이게 그 거리를 지금 달팽이 뿔 위에서 지금 구현하고 있는 거죠. 해왕이 말했다.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지어낸 말이고, 이게 해왕의 얘기가 상식적인 말이죠.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해시가, 이게 지금 멋진 또 비유를 들어서, 이 해왕을 꺾습니다. 그러면 신이 임금을 위해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대로 말할게요. 임금께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공간에 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끝을 봤습니까? 끝을 본 사람이 있나요? 없죠. 끝이 있다고 상상만 하지 보지는 못했어요. 무궁합니다. 라고 보는 것이 이제 상식적인 대답이겠죠. 무궁합니다. 뭐 오늘날에는 이제 지구가 둥그니까 무궁의 정체를 알지만 이 당시에는 끝이 있다고 상상만 했지 사실은 끝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상식을 가진 사람은 그 끝이 절벽으로 동서남북 끝에 가면 뭐 낭떠러지가 돼 있고 물이 막 흘러내리는 시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한 것이지만 그건 실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그렇게 추론을 했겠죠. 무궁화원. 이것이 상식적인 답변이죠. 그러면 해시의 말입니다. 무궁에 논일면서 무한한 세계로 되돌아간다고 생각해보면 지금의 이 세상이란 게 있는 듯 없는 듯 아주 점과 같이 미미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이거 지금 관점이 약간 달라졌네요. 예. 그러니까 이 세계가 무궁하다고 한다면 끝없이 확장되는 거 아닙니까? 무궁이라는 것은 끝없이 확장되는 공간이죠. 끝없이 확장되는 시공간입니다. 시간도 무궁하고 공간도 무궁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니 제나라니 하는 이 나라가 대국이니 소국이니 서로 떠들면서 뭐 지금 영토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전과 같은 존재가 아니겠느냐 그 말이죠. 수학적으로 지금 생각을 수학의 무한 개념으로 지금 바꾼 거예요. 무한 개념으로. 그러자 우리나라 왕이 그렇소라고 인정을 했죠. 왜냐하면 무궁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나라라고 하는 영토가 넓어봤자 그럼 무한에 계속 비교를 하다 보면 점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자 해시가 말했습니다. 무한한 공간 속에 우리나라가 있고 우리나라 속에 양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으며 또 양 땅에 임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금과 만씨 사이의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어. 우리나라 소에게 또 다른 작은 제후국이 있어서 양이라고 하는 지역에 또 제후가 또 있어요. 그렇다면 임금과 만씨 사이의 차이가 구별이 되겠느냐? 만씨라는 건 이제 달팽이의 오른쪽 뿔나라라고 했죠. 오른쪽 뿔에 있는 나라가 만이고 우리나라 속에 양 땅에 또 임금이 또 다스리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과 달팽이의 오른쪽 뿔에 있는 나라가 이게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느냐 그걸 물은 거죠. 크기가 비교되는 게 그러니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은 크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여기에서는 그러자 크기를 비교할 수 없소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진인이 물러나가자 해왕은 멍하니 정신이 없는 듯 했다. 빈객이 물러났는데 해시가 들어갔다. 영이 말했다. 빈객은 대인이요. 성인도 그를 당하지 못할 거예요. 성인도 당하지 못할 거라는 것은 누구도 저 대진인의 말씀씨를 당해낼 수 없을 거다라고 이제 그 감탄을 한 거죠. 그러자 해시가 대답을 했다. 피리를 불면 제대로 소리가 나지만 칼 귀에 휘하고 불어보았자 소리가 안 납니다. 칼 귀라고 하는 것은 칼자루 끝에 달려있는 구멍을 말해요. 피리 구멍이나 칼자루 끝에 있는 구멍이나 똑같은 쇠에 난 구멍이니까 소리가 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칼 귀는 소리가 안 난다 그 말이죠. 사람들은 요순을 칭찬하지만 대진인 앞에서 요순을 말하는 것은 비유컨대 피리 소리 앞에서 한번 휘 불어본 정도일 뿐입니다. 자, 이것은 대진인을 이제 굉장히 높여서 우리나라 왕을 이제 설득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왕을 설득한 논리는 뭐냐면 무한 논리를 빌려온 거예요. 아, 이건 미분 적분 개념이 없었던 그 시절에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수학적인 어떤 그 미적분식으로 무한 개념으로 환원을 시켜가지고 이걸 설명을 했다는 것이 대단히 놀랍습니다. 저로서는. 예. 자, 그 383쪽 맨 아래 단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는 우리나라가 달팽이 뿔보다 크다고 한들 무한한 우주에 비해 보면 한 점에 불과하다는 비유를 들어서 무한에 대해서는 달팽이 뿔이나 우리나라나 모두 같은 값을 지닌다는 사실을 논증한다. 예. 수학적으로 논증한 거예요. 지금 말은 이렇게 풀어져 있지만 수학 문제입니다. 수학 문제. 중국 사람들이 풀어보지 못했던 수학 문제를 지금 제출을 해서 납득을 시킨 거죠. 우리나라 왕을 대진인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통해 가지고 수학 문제를 지금 원리적으로 납득을 시킨 거죠. 이는 수학의 무한 개념을 이용한 비유이다. 무한이 넓은 공간을 전제한다면 그 무한대 앞에서는 1mm이든 1km이든 같은 값을 가진 한 개의 점으로 화한다는 거죠. 장자는 인간의 그 육안으로만 세상을 보지는 않는다. 광막한 우주를 말할 때는 고배열의 망원경을 통해서 보고 달팽이 뿔의 전쟁을 말할 때는 고배열의 현미경으로 몇백만 배열로 확대한 다른 세상을 비춰본다. 실제로 허블 망원경으로 바라본 우주의 모습과 전자 현미경으로 들춰낸 세포의 미시세계는 유사한 고수를 보여준다. 우리의 사고가 무한의 세계로 확장되게 된다. 이렇게 상상을 뛰어넘는 수사법과 거침없는 자유로운 상상력이 장자 사상을 빚어낸 원동력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문인 학자들이 낮에는 공맹을 논하다가도 등잔물 밑에서는 장자를 손에서 놓지 못했다. 장자는 꽉 막힌 봉건 시대에 꿈꾸는 자들의 로망이었고 딱딱하고도 팍팍한 세상을 버티게 해준 힘이었다. 특히 권위에게는 더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지금의 우주선 같은 과학기계는 없었지만 그들은 장자를 읽으며 대붕의 날개를 올랐다고 인간 정신의 우주를 끝까지 탐험할 수 있었다. 요새 같으면 이제 SF 영화가 아마 장자쯤에 해당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SF 영화 역할을 장자가 했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상상의 날개를 무한히 펴는 거죠. 뭐 인터스텔라를 보는 듯이 또는 뭐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보듯이 장자를 읽으면서 옛날 사람들은 아득한 우주에 대해서 무한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도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자, 밭을 매는 도 60장입니다. 장호 땅의 현령이 자괴에게 말했다. 주군이 대충대충 정사를 처리해서도 안 되고 엉성하게 백성을 다스려서도 안 됩니다. 예. 대충대충 해서도 안 되고 엉성하게 해서도 안 되죠. 당연한 말이죠. 이전에 내가 농사를 지을 때 대충대충 밭을 갈았더니 성김 이삭을 거두어야 했고 엉성하게 김을 맸더니 엉성한 이삭을 거두어야 했소. 그래서 그 이듬해에는 방법을 바꾸어 밭을 깊이 갈고 김을 꼼꼼히 맸더니 이삭이 튼실해서 나는 1년 내내 실컷 먹을 수가 있었어. 네.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엉성하게 김을 맸을 때는 언제며 밭을 깊이 갈고 김을 꼼꼼히 매는 것은 또 언제냐. 네. 이것이 개인적인 뭐 취향의 문제거나 내가 옛날에는 그랬고 요새는 안 그렇고 그런 문제만으로 이걸 생각하기보다는 이걸 조금 생각을 확대하자면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의 차이라는 거죠. 네. 청동기 시대는 농기구를 척도구로 못 썼습니다. 내내 석기 아니면 목기예요. 밭을 갈 때 깊이 갈아낼 수가 없어요. 김도 꼼꼼히 맬 수가 없죠. 당연히 깊이 갈았다는 것은 보습, 최후된 보습을 썼다는 말이고요. 김을 꼼꼼히 맸다는 말은 제 생각으로는 홈이나 낫 이런 철제 도구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죠. 네.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고 소출량이 달라지고 이 1년 내내 실컷 먹을 수 있었다는 사실은 문명의 발달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지닙니다. 잉여 생산물,
잉여 생사. 잉여 동. 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네. 그 사람의 성격이 왜 밭을 꼼꼼히 매는 사람이 물론 그렇죠. 매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철기 시기 때 우리 전내라도 수출의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렇죠. 네, 저는 그걸 일부러 좀 한번 확대시켜 본 거죠. 잠자를 네. 이기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조금 확대시켜서 얘기를 해본 거고 근데 또 선생님 이것도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거든요. 엉성하게 매는 사람은 계속 엉성하게 매고 꼼꼼하게 매는 사람은 계속 꼼꼼하게 매지 이렇게 1년 내내 실컷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꼼꼼하게 변한다는 것을 나는 그다지 믿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이분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철기의 도입으로 인한 소출량의 증대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화적으로 보여준다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철기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삶이 바뀌어요. 질이 바뀌고 그게 바로 철기 시대의 도래가 바로 뭘 뜻하냐면 전국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이죠. 네. 그래서 생산량 자체가 달라지고요. 군사력 자체가 질적으로 달라져요. 철기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기라고 하는 것은 그 무기로 쓸 수가 없어요. 물론 화살촉은 썼다고 하더라고요. 화살촉은 청동화살촉이 있지만 칼이나 창은 무뎌져가 되고 못 씁니다. 근데 칼은 달라요. 아, 쇠는 다릅니다. 쇠는 이게 군사력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생산량. 농산물의 소출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다는 거죠. 물론 이게 단기간에 일어난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가령 철기가 도입돼서 앞에서도 7년 이야기가 나왔었죠. 한 10년만 지속된다고 한다면 달라진다는 거죠. 예, 삶이 달라지고 예, 사회의 인프라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이렇게 변했다. 자기가 예전에는 엉성하게 그냥 매봤다. 안 돼가지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꼼꼼하게 매서 소출을 많이 왔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해석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확대 해석을 해본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장자가 이 말을 듣고 말했다. 사람들이 몸을 닦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 대부분 이 현령의 말과 비슷하오. 네. 사람이 천도를 어기고 천성에서 벗어나서 본 마음을 잃고 제정신을 놓치는 것은 말이 많기 때문이요. 네. 자기의 천성을 멋대로 놔두면 욕망에 싹이 돋아나 결국엔 천성이 억센 쑥대밭처럼 되어버립니다. 억센 쑥대도 처음에 돋는 새싹은 내 몸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쑥이죠. 쑥. 그 부황식품으로 봄에 먹었던 쑥입니다. 어린 싹을 먹는 거죠. 쑥을. 너무 그 오래 자란 것은 억세 가지고 못 먹어요. 어린 싹을 먹. 그게 이제 내 몸을 도와주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황식품으로 요즘 보릿고개 때 이제 쑥을 계속 먹었다는 이야기를 짐작할 수가 있죠. 결국은 내 천성을 뒤흔들어 놓아서 마구 뚫고 나와 이곳저곳 가리지 않고 혹둥이가 생겨나며 속으로는 열이 뻗쳐 골마 터지게 됩니다. 이 비유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농사를 짓는 것처럼 해야 된다. 농사를 꼼꼼하게 짓는 것처럼 나라를 잘 다스리고 더 나아가서 장자는 몸을 다스릴 때, 내 자신을 다스릴 때, 다시 말해서 도를 구할 때도 이 부지런한 농사꾼처럼 자신을 잘 경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노자나 장자를 보면 이 농사짓는 비유가 여러 차례 등장을 해요. 농사짓는 비유가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네, 뭐 공자도 이야기를 했고요. 뭐 농사짓는 것은 농부가 더 잘한다 나보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농사짓 뭐 그 당대의 기본적인 사회 구조가 농업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죠. 네.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이게 변한 거죠.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보고 배웠던 그 농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농업은 산업화된 농업이죠. 이게 1차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약간 좀 헷갈려요. 왜 그러냐면 하우스를 쓰고 뭐 DNA 개량을 하고 더군다나 온실 또는 뭐 수경재배
그다음에 유통망, 뭐 가공 이런 것까지 유통과 가공까지 겸해가지고 이게 농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이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부분이 지금은 없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지금 1차 산업 이런 얘기 쓰지도 않잖아요. 농업이 1차 산업이라는 말을 하지도 않아요. 예. 그냥 이렇게 농사 읽어가지고 그거 수출 얻어서 그냥 장에 내다 팔던 그 시절에 1차 산업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 협동조합 조직이 있고 판매망이 있고 가공공장과 연결이 되어 있고 유통망이 있어서 이게 3차 산업인지 2차 산업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거기다 첨단과학기술까지 결합이 되는 수경산업, 우주에서도 농사를 짓잖아요, 이제는. 뭐 그렇게 되면 상황이 되면 이건 과학인지 농업인지 3차 산업인지 2차 산업인지가 구분이 안 가요. 이건 그건 이제 현대 이야기고 아무튼 이 당시에는 농업을 기반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과 공업은 사실 이 당시의 전통시대의 글을 이게 이 당시뿐만 아니라 전통시대의 글을 보면 상업과 공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장려하는 게 아니라 억압책을 쓰라고 이야기를 해요. 억압책, 억제책. 상업과 공업은 누르고 농업은 장려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판대에 있어요. 오늘날의 생각과는 정말 정반대죠. 정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하는데 첫째로 상업과 공업은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애향심 또는 애국심이 없답니다. 왜 그러냐면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농토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키려고 나서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풀을 보따리 사가지고 남부에 대고 떠나면 그만이라는 거죠. 상업과 공업이라는 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상업과 공업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물질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농업 생산 그러니까 북박의 생활을 하면서 땅속에서 애국심을 가지고 하늘의 도에 순응하면서 임금의 명에 충실하게 지키면서 사계절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억압을 해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실학이 들어오기 전까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상업과 공업에 대해서는 억제를 해야 된다. 농업을 장려해야 된다. 그게 이제 제국주의들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확 바뀐 거고요. 그 제국주의를 일찍 받아들여서 동양을 제패했던 것이 일본이죠. 일찍부터 산업화의 힘을 알았고 공업화에 대해서 눈을 뜬 거죠. 싫든 좋든지 간에 네덜란드와의 거래, 미국 상선과의 그 통상조약 이런 걸 통해가지고 50년 만에 메이지 유신을 이룰 거 아닙니까? 그건 대단한 거죠. 50년이면 돼요, 50년. 예. 자, 아무튼 밭을 깊이 갈고 김을 꼼꼼히 맸다. 예, 신경. 예. 신경이라는 말이 저로서는 이게 바로 철기의 특징이다 라는 생각과 바로 연관이 됩니다. 그랬더니 1년 내내 물리도록 먹었다. 아주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붕어에게 큰 강물을 끌어댄다.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1장입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가 됐네요. 다음 주까지만 하면은 이게 이제 72장까지는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장자는 집안이 가난해서 수세를 걷는 관리에게 곡식을 빌리러 갔다. 수세를 걷는 관리가 있었네요. 이 당시에도 물세를 받는 관리가 도대체가 뭐 얼마나 저수지를 만들고 댐을 구축했다고 수세를 걷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대부분 천수답일 텐데 그래도 수세를 받았느냐. 천수답 상태에서 이게 사실 동학 그 농민혁명이 일어난 이유가 그 만경 뜰의 그 저수지에서 나오는 수세 때문에 원래 발단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수세 문제가 전통시대에는 굉장히 또 큰 문제였던 모양이에요. 비도 안 와가지고 다 저 굶주려 죽는 지경인데 수세는 또 받아간다는 거죠. 예. 저수지에서 물을 얼마나 줬다고 수세를 또 받아가는 거지. 이 수세를 걷는 관리, 이게 중국에서도 문제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뭐 저수지라도 제대로 운영을 하고 무슨 뭐 저 댐이라도 건설해서 발전기라도 돌려가면서 뭘 어떻게 했다고 한다면 모르거니와 이게 그러지도 못하면서 수세를 받느냐.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임금님이 내려주는 거냐.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 수세를 걷는 관리에게 곡식을 빌리러 갔어요. 워낙 붕세가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으면 이제 환곡청이라는 데에서 이제 빌려줄 텐데, 이게 중국에서는 아무튼 관리니까, 예. 이게 관리가 하는 일은 세금을 걷는 것이 관리가 하는 일이죠. 첫째로, 임금에게 중요한 것은 세금을 걷어주는 일이죠. 예. 세리가 말했다. 조소, 내가 가을이 되면 세금을 받게 될 것이니, 그때 그대에게 300금을 빌려드리면 되겠죠. 300금 굉장히 큰 돈 같습니다. 적어도 뭐 300만 원 이상, 한 3천만 원 이상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300금 그러니까. 그러나 장자는 성이 나서 정색을 하며 말했다. 어제 내가 오는 도중에 부르는 자가 있었어. 나를 불렀어요. 누군가에 돌아보니 물이 괜 수레바퀴 자국 속에 작은 붕어 한 마리가 있더군요. 비포장도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무시 괜 수레바퀴 자국 비포장도로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도 비포장도로가 많아서 장마철에는 이제 자동차 바퀴 자국에 물이 많이 보였었죠. 지금은 그런 도로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게 됐지만 내가 그 붕어에게 물었습니다. 오 붕어야 무슨 일이 있니? 장자의 참 그 익살스러운 유머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저는 장자책이 SF 책도 되거니와 코미디 책도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지금 화가 났으면 지금 빨리 빌려주면 될 일 아니에요 하는 것을 지금 극을 설정해가지고 코미디를 한바탕 연출하고 있는 거죠. 오 붕어야 무슨 일이 있니? 붕어가 대답했소. 나는 동해 용궁의 신하요. 참 신분도 참 훌륭합니다. 이 붕어가 그 수레바퀴 자국에 빠져있는 이 홍순물에 떠내려왔던 붕어의 신분이 알고 보니 동해용궁의 신하였답니다. 동해용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동해바다를 떠올리실 텐데 중국에서는 서해바다가 동해바다입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저 한 대빵에 물만 부어주시면 어떻겠소. 지금 이 수레바퀴 자국에 고여있는 물 가지고는 내가 숨을 쉬기가 힘들어요. 한 대빵에 물만 좀 부어주시오. 그러자 장자가 대답했어요. 좋아, 그래. 내가 지금 남쪽으로 오나라, 월나라 왕을 만나러 가니 네게 서강의 강물을 끌어다 주지. 예. 아마 서강이라는 건 양자강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강의 강물을 끌어다 주지. 그러면 되겠지? 뭐 한 대박이 아니라 그때는 내가 뭐 폭포수 같은 물을 너에게 쏟아주마. 그러자 붕어가 밝은 성을 내며 말했어. 나는 늘 함께 있던 물속에서 빠져나왔더니 당장 거처할 곳이 없어진 거예요. 난 동해 용궁의 신화요. 나를 그렇게 무시하지 말아요. 나도 한때는 잘나가게 잘 살았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한 대박의 불만이 있으면 살 수 있어만 당신이 그렇게 말하더니 차라리 어물전에 가서 나를 찾으시오. 너무 재밌지 않아요? 거의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죠. 예. 장자는 SF와 코미디물을 넘나들어요. 예. 이런 고전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나는 대단히 흥미로워요. 예. 또 이걸 읽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함축을 준다는 거죠. 저는 문명사적 시각에서 읽기를 좋아합니다. 인류학적 시각, 문명사적 시각. 이게 개인의 문제보다는 시대의 문제로 그리고 역사의 문제로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읽어보면 또 많은 부분들이 장자의 글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가사상이 중국 그 문화대혁명 때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을 뻔도 했지만 이런 민중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판을 당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유가하고는 달라요. 유가는 혹독한 그 뭐라고 할까요? 혹독한 비판과 파괴를 당했지만 노자 장자는 이게 도를 추구하는 이 허황된 이 사상에도 불구하고 이 관념주의 철학에도 불구하고 이 도가 철학이 가지고 있는 민중성 백성들의 시각에서 지금 세대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굶어 죽을 것 같아 가지고 쌀 한 말 얻으러 갔더니 가을이 되면 300금을 빌려주겠다고 큰 소리치는 이 전혀 백성들의 실정을 알지도 못하는 이 수세를 받는 관리의 문제. 이 어물전에 이 저기 뭐야 이 붕어가 밝은 성을 내면서 한 말은 어물전에 가서 나를 찾으시오. 다 죽은 백성들 맛을 보시오. 그 말이죠. 마치 그 통합 농민혁명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줍니다. 어물전에 다 죽어 빠진 백성들 시체나 가서 구경하시오. 그 말 아닙니까?
아곡기포 불찰록이라고 하는 성어가 있죠. 내 배가 부르니까 노비들 굶주린 거 생각하지 못한다는 그 성어가 딱 들어맞는 말이죠. 예. 세리는 한 백박의 물 같은 건 물로 보이지도 않는 거고, 예. 또 중국이라는 사회는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구조적으로 나라가 거대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혜택은 미미할 수밖에 없고, 그걸 거둬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거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자본이라든지 또 부정부패 같은 사건이 터지면 한국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뭐 대규모로 터집니다. 가령 뭐 보시라이 사건인가요? 거기에서는 집에서 달러하고 인민폐 뭉치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규모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트럭으로 실어 나갔다고 했어요. 트럭. 잘 이해가 안 가죠. 인민폐와 달러 뭉치가 트럭으로 나왔다고 하니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잘 알 수가 없는. 그게 중국이 물론 뭐 이제는 경제 부강이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거대한 국가에서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걷어 올리다 보면 위에 있는 사람은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붕어꼴이에요. 지금 한 대박의 물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붕어꼴이라는. 예나 지금이나 2500년 전에 장자시대나 지금이나 또는 2500년 전에 중국이나 지금 우리나 비슷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비슷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장자라고 하는 이 천재의 관점이 바닥에 있었다는 거죠. 윗사람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윗사람과 눈높이를 맞추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바닥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진실성,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저는 비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민중들의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우리의 공감을 얻는 거죠. 윗사람 시각으로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고상한 이야기는 더 했을지 모르지만 실감이 별로 안 가는 이야기죠. 그들만의 리그. 네. 또는 뭡니까? 그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하나요? 자기들끼리 이야기만 되는 거예요. 관념적인 이야기. 장자는 그런 이야기는 내가 볼 때는 물론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도에 관한 담론들은 그야말로 중국에서 그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의 그런 세계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이렇게 밑바닥에서부터 민중들의 그 입장에서 세계도 보고 또 윗사람들을 바라보고 끊임없는 비판을 가했던 이 정신이 중국 사상을 풍요롭게 가꾼 저는 빛과 소금이었다고 봅니다. 소금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유가철학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물론 유가철학에도 비판주의적인 사상이 있고 중국 사회를 이끌어온 주류 사상으로서 역할을 뭐 충실히 했습니다만은 유가사상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어요. 힘들어요. 예. 그건 지배층을 위한 어떤 그 관학적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였지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를 따지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했던 사상이죠. 아주 불편한 생각이죠. 공자의 논어를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민중적인 생각이 있는지 뭐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비교는 한번 해보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대단히 중요한 사상이죠. 공자 사상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상보다도 중요해요.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주류 사상이었으면 틀림이 없어요. 네. 그러나 관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죠. 장자가 많은 허점도 있지만 내가 생각해도 허점도 무지 많아요. 무슨 나라를 다스리는 게 말 모는 거와 똑같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단순한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그런 단순한 논리도 있지만 그러나 또 옥석을 가려보면 이렇게 정말 당대뿐만 아니라 소위 정치,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이렇게 날카롭게 꼬집을 수 있었던가. 네. 일단 이건 장자가 가진 어떤 사상보다도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 392쪽
저 391쪽 그 마지막 단락을 한번 볼까요? 지금 한 대박의 물만 있으면 붕어가 살아날 수 있거늘 어느 세월에 운하를 파서 큰 강물을 끌어들일 계책을 세운단 말인가? 당장 백성의 목숨을 살리는데 쌀한 말만 있으면 되거늘 백성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어느 세월에 경제 개발 계획안을 짜고 사업 예산 편성안을 구성하고 있는가 말인가? 얼마 전 일본에 닥친 지진의 일로 엄청난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일본 국민들은 침착하게 재난을 견뎠다. 칭송을 받았죠. 그러나 정작 행정당국은 국가 시스템과 매뉴얼에 얽매여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했음을 보았다. 이재민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식수와 쌀인데 형식적 과정을 거치느라 정작 필요할 때 재기능을 하지 못하기도 했던 것이다. 일본의 뭐 행정 시스템이 정말 훌륭하겠죠. 그건 뭐 세계 제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느려지는 때도 있다는 거죠. 이 행정 절차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굶주린 사람에게 쌀 한 말 갖다 주는 개별적인 해결보다는 사회 전체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그건 맞긴 맞아요. 네, 서강의 물을 끌어주는 것이 더 장기적인 대책이지. 그 쌀 물 한 대박 실어다 주는 것이 그 물 붕어한테만 뭐 이득이 될지는 모르지만 다 죽으니까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이 관리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가을이 돼서 예산 편성안을 다시 짜고 그래서 추가 편성안을 해서 국회 비준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죠. 생계 대책을 맞는 말이죠. 원칙적인 말이고 예.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그러나 민중들은 어물전에 가서 내 시체를 보게 되는 거를 당신들은 눈으로 봐라 그 말이죠. 예. 예.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고 육아와 도가의 보는 관점이 서로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이렇게 육아와 도가가 주고받으면서 대화하듯이 주고받으면서 중국 문화 또는 동아시아 문화를 읽어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가 사상의 또 현대적인 중요한 가치는 저는 과학적 사유의 그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적 사유. 네. 도가에 보면 정말 자연과 인간에 대한 날카로운 관찰. 오늘도 나왔지만 이 수학적인 사유 같은 거 있죠. 무한의 문제를 가지고 미군 적군 풀듯이 그 영토전쟁 문제를 설명을 하는 이런 인문학적인 수학관 또 과학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국 문화를 중국 문화의 또 하나의 축으로서 저는 도가사상이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서양을 압도할 수 있는 과학 문명으로까지 이렇게 좀 발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안 된 것이 좀 아쉽고 이런 도가의 과학적 성분들이 적어도 뭐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서양 문명을 압도했다고 말을 하지만 왜 그 뒤에는 더 계속 발전되어서 이렇게 뛰어난 과학 문명을 이루지 못했느냐. 이제 그것들이 또 앞으로 좀 생각해 볼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시간 되면 아마 이걸 72장까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 못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네. 질문 있으면. 사람이 이제 완벽한 인간이 되는 것도 도, 나라가 훌륭하게 되는 것도 도, 사회가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사회가 되는 것도 도, 다 도예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 도 자체를 정의를 내려라 하면 한 바퀴 내내 누구 해도. 맞습니다. 도가를 공부하다 보면 그래요. 그 도라는 개념을 한 학기 내내 공부했는데 정의를 내려 그러면 뭘로 정의를 해야 되지? 그게 솔직한 생각이고 우리 선생님께서는 잘 도가처럼 경청을 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도라는 말은 저는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길입니다. 길. 길도 네, 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길이냐? 사람이 가야 될 길이 뭐냐? 사람이 가야 될 길이 뭐냐를 묻는 것이고
그 글은 어디냐면 도가서상에서는 이제 하늘에서 하늘이 운행하는 길 그걸 이제 천도라고 생각을 했고 그 천도가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다는 거죠. 그게 춘추 전국 시대에 소위 말하는 천문학의 발달과 천문역법의 발달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은요, 천문역법의 발달을 따른 거죠. 이렇게 도를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자 모든 이상적 가치의 집합체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당대에 발달했던 천문역법이라고 하는 과학기술사적인 대단한 그 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근데 거기까지가 끝이라는 거예요. 가령 24절기라고 하는 것이 그것들을 가장 실용화한 카렌다인데 그 카렌다에서 우리 저 뭐야 서학이 들어와 가지고 서양 천문학 일러주기 전까지 마지막에 18세기까지 계속 24절기가 무려 2000여 년 동안을 그대로 지배했다는 거죠. 24절기의 그 관념이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음력이에요. 아, 물론이죠. 태양력 태음력은 다 씁니다. 태음력만 있어도 그건 절대도 아니에요. 태음력은 그 해안지방에서 중시했고요. 태양력은 농경사회에서 중시가 된 거죠. 예, 두 가지를 다 씁니다. 근원은 태음력에 있지만 태양력을 무시한 건 절대로 아니죠. 태양력이 기준이죠. 왜냐하면 사계절을 분명히 가를 수 있고 오차가 가장 적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태음력을 쓰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석기시대 이래로 계속 태음력을 써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음력을 썼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력을 굉장히 중시를 했어요. 그럼 농경사회에서는 태양력이에요. 어로사회에서는 태음력이고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반도라고 하는 성격 때문인지 저는 태음력을 더 중시하고 그걸 기준으로 살았다. 그리고 태음력이 좋은 이유는 날짜를 알려주는 데는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날짜를 아는 데에는. 태양력은 헷갈려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헷갈리는데 태음력은 저녁에 나와가지고 초저녁하고 새벽에 저 서쪽 하늘하고 동쪽 하늘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날짜가 며칠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알 수 있어요. 초저녁하고 새벽녘. 초저녁이 안 보이면 새벽녘에 보면 됩니다. 서쪽 하늘과 동쪽 하늘을 보면 오늘이 며칠이고 몇 시쯤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태음력이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날짜를 정하는 기준으로서는 적합했다는 거예요. 근데 태양력은 나라에서 반포해준 달력이 없이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선생님 그리고 저 아까 관자 있잖아요. 관중. 예, 예, 예. 관중은 공장은 관중을 별로 이렇게 인정을 안 했다고.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조금. 아, 그런 점도 있는데요. 네, 네. 그런 점도 있어요. 관중에 대해서 약간 그 포폄이 있는데 그러나 관중에 대해서는 관중이 없었다면 일광천하. 예, 일광천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좌측으로 옷깃을 하고 오랑캐의 풍속을 따르게 되었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중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에 포폄이 있는 이유는 말하자면 관중은 이게 순정한 유학자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치가. 네, 그렇죠. 정치가죠. 현실 정치가입니다. 당연하죠. 스스로를 중시하고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뭐 제 나라의 부국강병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것이 이제 공자라고 하는 이상주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예, 약간 좀 그런 점은 있는데 그러나 관중이 없었다면 제 나라가 그쪽에서 잘 부강해가지고 저 북방의 오랑캐들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랑캐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이제 그 부분은 저는 또 우리 민족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게 들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은 고구려 반의 영토고 거기 물론 뭐 여진 뭐 등등 여러 그 민족들이 소수 뭐 말갈 뭐 등등이 있지만 그게 다 고구려 반의 그 민족 주류 민족들이 이제 활동했던 부대고 그런데 관중이 아무튼 그런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부국강병을 위해서 봉사했던 그 현실 정치가 내지는 법가적 성격을 가진 그런 사상가라고 하는 측면도 있는가 하면, 그러나 관중과 같은 그런 위대한 정치가가 나와서 북방을 안정시켰고, 말하자면 통일제국의 기초를 마련했다. 통일제국 기초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정치적 기술에 있어서는 대단한 수완을 발휘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자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관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고대 철학의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요. 관좌, 또 회남자, 여시춘추, 장자, 뭐 이런 글들이 약간 비주류 사상인데, 그 천문역법하고도 관련이 깊고, 진짜 중국의 그 뭐라고 할까요, 형이상학, 또 중국 사상 중에서도 그 천도 개념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취해서 볼 수 있는 근거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유가에서는 어떠냐, 유가는 조금 나는 다르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십삼경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를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 속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뭐 형이상학이라든지 중국 철학적인 그 본격적인 철학의 문제들이 얼마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느냐, 이 문제는 상대적인 문제이지만 제가 볼 때는 적다고 봅니다. 네, 제 생각으로는. 네. 일단 논어맹자를 보시고 대학중용을 이제 사서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시서역이라는 게 있는데, 물론 서전에는 이제 역법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죠. 뭐 기산맥이라든지 뭐 그 아까 말했던 태양력, 태음력에 관계된 그 근거 자료들이 그 서전에 많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라든지 주제라든지 이런 책에 보면은 이제 중국에서도 그 형이상하고 관련된 그 도에 관한 내용들을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대부분들이 정치화되어 있고 심지어는 굉장히 미신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고대 정치로 올라가면 굉장히 미신적이에요. 무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에 관한 이야기가, 예기, 주례, 뭐 이런 편들, 의례 이런 데 보면 전사후무라고 해서 사하고 무라고 하는 두 직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점치는 문제. 점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장자나 노자를 보면 점을 폄하해요. 오히려 더 이성적인 합리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저는 장자 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예.